유지입니다. 이제 장마도 지나가고 태풍도 지나가고 날씨가 갑자기 엄청 서늘해져서 급하게 가을옷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제가 이번 달부터 H 패션몰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제가 직접 고른 제품들을 H 패션몰에서 지원을 받아서 영상을 제작해보게 될 것 같아요. 매달 같은 스타일의 영상이 아니라 보시기에 좀 지루하지 않도록 뭐 룩북 스타일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울 스타일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이크업이랑 뭐 어떻게 해서 매치를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스타일링 영상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기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뭐 제 영상을 통해서 보고 싶으신 그런 패션 영상이 있으시면 아이디어 많이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스타트를 끊을 브랜드는 바로 DKNI입니다. 저도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옷을 하나를 살 때도 막 입고 버릴 옷보다는 좀 더 실용성이나 퀄리티에 중점을 두게 되더라고요. 특히나 가을 겨울 옷들은 여름 옷처럼 막 입고 막 빨고 그런 옷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있더라도 혼용률이라든지 뭐 구김이나 신축성이라든지 터치감은 어떤지 아니면 뭐 내가 갖고 있는 옷들의 매치가 뭐 많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까지 되게 신중하게 보게 되더라고요. 이것저것 따져보고 구매를 하는 옷들은 좀 오랫동안 입게 되는 것 같아요. DKNI 브랜드는 사실 제가 평상시에 입는 스타일에 비해서는 조금 포멀한 그런 이미지의 브랜드라서 사실 제가 이 브랜드를 처음으로 맡게 됐을 때는 약간 부담감이 있긴 있었어요.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 누가 입어도 실패하지 않을 만한 그런 베이직한 아이템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링에다가 조금 더 퀄리티를 가미한 그런 스타일을 보여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졌던 부담감이 이제는 좀 기대로 바뀌었죠. 일단 오늘 보여드릴 옷들을 제가 이쪽에 다 걸어놨는데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니트입니다. 저는 사실 이거는 처음에 보고 니트가 아니라 맨투맨인 줄 알았어요. 근데 받아보니까 니트더라고요. 근데 니트라서 더 좋았던 게 뭐냐면 맨투맨보다 너무 영하거나 캐주얼해 보이지도 않고 이게 또 레이온 합성 원단이어가지고 터치감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. 제가 또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니트 같은 거 조금만 까슬거려도 막 피부 긁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이 니트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. 또 DKNI 하면 이 로고가 좀 상징적이잖아요. 근데 이 로고가 또 가죽으로 돼 있어요.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으로 돼 있고 이게 검정 바탕에 검정 글씨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니까 너무 튀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렇게 막 유치해 보이지 않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뭐 화려한 컬러나 패턴의 옷들을 정말 좋아하지만 막상 그런 옷들보다는 평상시에 입는 옷들은 그냥 검정색 옷을 그냥 제일 많이 입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또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쯤 있으면 정말 자주 입게 될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. 두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이 폴라티입니다. 이 제품은 단품으로 뿐만 아니라 레이어드 용으로도 정말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그런 제품이어서 저는 두 컬러를 골라봤는데 이게 원단은 얇은 편인데도 울 함량이 높은 편이어가지고 하나만 입어도 따뜻하겠더라고요. 이 제품 역시 레이온 합성 소재여서 굉장히 터치감이 부드럽고 또 특히나 이런 옷은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피부에 감기는 그런 스타일의 옷이잖아요. 이런 옷은 또 원단이 굉장히 중요하죠. 가을 겨울에 입는 이너는 터치감만 좀 부드러워도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그리고 신축성도 되게 좋거든요. 특히 이런 폴라티는 좀 신축성이 좋지가 않으면 옷을 입다가 목구멍 막 실밥 터지고 막 그런 경우를 저는 되게 많이 겪어봤었거든요. 그래서 신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, 이런 아이템은. 이게 워낙 기본 아이템이어가지고 여러분들 평상시에 스타일링 충분히 어떻게 하시는지 방법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저는 좀 제 스타일대로 스웨트팬츠랑 같이 좀 나름 힙하게 한번 스타일링 해봤어요. 이렇게 입는 것도 색다르고 이쁘죠?
보여드릴 아이템은 이 스트라이프 니트입니다. 이런 옷은 옷 자체로서 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어떤 하의에나 매치를 해도 좀 옷을 좀 잘 입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포인트를 주고 싶으실 때 이런 옷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스트라이프 패턴이 아니고 이 선 굵기도 다르고 여기가 이렇게 절개가 들어간 것처럼 분할이 돼 있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DKNI 이 로고가 펀칭으로 디테일이 들어갔어요. 그래서 그냥 마냥 그런 뻔한 스트라이프 패턴처럼 좀 너무 캐주얼하거나 영해 보이지 않고 좀 감각적인 연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이런 감각적인 패턴에는 역시 가죽이 딱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스타일링 해봤어요. 제가 최근에 인스타랑 핀터레스트를 보니까 외국의 옷을 잘 입는 언니들이 이렇게 좀 박시한 셔츠 스타일링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아 박시한 셔츠 하나 사야겠다 하고 있던 찰나에 DKNI에 딱 이렇게 박시한 셔츠가 있더라고요. 원래는 저는 화이트 셔츠를 사려고 했는데 화이트 셔츠를 사려고 하고 보니까 아더 컬러로 이 베이지 컬러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. 가을 겨울에는 또 화이트 컬러보다는 이런 컬러가 훨씬 더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저는 화이트 셔츠를 잘 안 입게 되는 게 뭔가 좀 사무적인 느낌? 딱딱한 느낌? 근데 이런 컬러는 조금 더 편안한 느낌으로 자주 입게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100% 면 원단이 아니고 폴리가 혼방된 원단이어가지고 약간 원단이 사각사각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이게 핏도 좀 더 고정력 있게 잘 잡아줄 것 같고 관리도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소매에 단추가 이렇게 있어요. 사실 여기까지는 오픈을 해서 입을 일은 잘 없을 것 같은데 롤업 같은 거 할 때 한 여기쯤까지 오픈을 해가지고 좀 편하게 롤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단추가 없었으면 자칫 좀 밋밋해 보일 수도 있는 디자인인데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서 조금 더 독특하고 유니크하게 연출이 될 것 같네요. 다음은 이 배색 니트입니다.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 중에서 가장 저의 원픽이었던 그런 제품인데 이게 베이직한 디자인인데도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밋밋하지도 않고 좀 시크하고 세련된 느낌이 드는 그런 니트예요. 그리고 이게 두께감이 되게 두꺼운 편은 아닌데도 캐시미어 혼방 소재여가지고 입었을 때도 굉장히 따뜻할 것 같고 터치감도 정말 부드러워요. 뭔가 계속 만져보고 싶은 그런 느낌? 이런 거는 뭐 청바지 같은 거 입으면 뭐 당연히 잘 어울리겠지만 저는 좀 세련되고 시크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기 위해서 블랙 팬츠랑 같이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. 좀 더 시크하고 도시적인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. 아우 벌써 마지막이네.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아우터 가디건입니다. 사실 가을 겨울에 꼭 필요한 제품 중에 하나가 가디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. 특히나 또 지금처럼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시즌에는 낮에는 덥다가 막 밤에는 춥고 이런 감기 걸리기 딱 좋거든요. 그래서 이제 낮에는 좀 얇게 입고 있다가 이렇게 밤에는 가디건 하나 걸쳐주고 또 겨울에는 이너랑 아우터 사이에 이런 거 가디건 하나만 레이어드 해줘도 체온이 정말 많이 보호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제품 같은 거는 활용성도 굉장히 좋지만 자주 입게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퀄리티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리고 너무 화려하고 막 튀는 패턴이나 컬러감의 가디건보다는 조금 베이직하면 더 두루두루 입기 좋으시겠죠? 이렇게 마지막 옷까지 제가 준비한 모든 제품을 다 보여드렸습니다.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장르의
패션 컨텐츠를 매달 보게 되실 겁니다. 여러분 이제 제 패션 영상에서 보고 싶으신 그런 패션 컨텐츠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환절기인데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. 안녕.